야 이거 큰일 났네요? 야 이걸 어떻게 다빈 나가냐? 야 이걸 다빈 나가면 어떡해? 너네 너무한 거 아니니? 쟤네 경계했다. 쟤네 경계했어. 쟤네 경계했어. 죽여버려? 진짜 어이없어요. 야 근데 얘가 얘네가 이러면 여기 못 오잖아. 근데 어차피 이게 다 막혀있어서 어? 경계 안되네? 아! 아 총알이 없다. 망했다. 어 재장전 재장전 진짜 상황보소 경계 경계. 이제부터는 스나 경계야. 괜찮아. 둘리도 경계. 아 잠깐만 둘리는 둘린 맞아. 지금 둘린 피해야 돼. 지금 둘린 피해야 돼. 둘린 위험해. 경계 됐어. 얘네들도 근데 이게 표시를 했지 정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안 돼. 와 올방어 모드인데 이거 쏘는구나. 올방어 모드라고 아이콘이 돼 있는데도 일단은 표시가 되면은 쏘긴 쏘네 무조건. 근데 이게 빗나감 뜨는게 벽이 안 부서져서 빗나가는 것 같아 지금. 그치 맞냐 얘들아? 아이콘 방어구 떠있으면 무조건 안 맞는거지. 지금 이게 이렇게 정면을 쐈는데 이게 어떻게 빗나가. 이건 사실 방어된 거잖아. 죽여버려. 간다 간다! 그렇지 좋았어. 램장 가능하십니까? 29% 램장 가자. 29세 램장 가자! 그렇죠! 램장님 많이 깎아드렸어요 나이. 많이 깎아드렸어요 램장님. 지금 회춘하셨어요 29세면. 아 깔끔했어. 이제부터 뭐 별거 없겠지? 이제부터 뭐 다 끝났어. 다 죽였어. 로케이션 컨펌드. 룩스 라이크 데이 콜드 힘 백업. 뭐야 지영은 또 부른거야 지금 설마? 야 이 미친 지영은 또 와! 와 미치겠네. 이게 끊임없이 오는건가 설마? 지원 끝나면 지원이 계속 온다고? 돌겠다. 야 이거 어떡하냐. 한 번만 오는 줄 알았어 나는. 최대 많이 이동해야겠네. 가자. 얘네 뭐 떨어지자마자 바로 한 턴이 있진 않을 거야. 경계는 하겠지 지들도. 뭐야? 야 왜 이런 애들 떨어져? 돌아버리고. 제발 제발 쏘지마. 다행이다. 이것도 어떡하지. 이거는 이거 무조건 저장해야 되고 공격 가야 돼. 이거는 18
101호는 거리가 안 되네.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면 102 저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? 아 무조건 안 되네. 102가 아예 안 되네. 얘는 두 칸 잠깐만 왁굿이 아니다. 아마 천양이 두 칸 움직이고 총 쓸 수 있을 거예요. 왁굿은 아직 그게 안 됐거든. 업그레이드를 아직 거기 못했고. 69% 믿는다. 가자. 가자. 아이고. 큰일났다. 야 이거 진짜 큰일났다. 아 쟤 어떡하지. 지금 딱히 머리에 뭐 그려지는 게 없어. 지금 한번 싸워보자 이거야. 나도 지금은 더 이상 뭐 머리에 그려지는 게 없다. 69% 제발. 그렇지 좋았죠. 어 일단 얘는 죽여야 돼 무조건. 얘는 죽여야 되고요. 전진 배치야. 이거 미친 짓이야. 이거 큰일 났어. 이거 진짜 큰일 났어. 얘가 마지막인데 어떡하냐. 이거 진짜 어떡하지. 이거 진짜 어떡하지. 이거 정말 노답인데 그냥. 아 이거 진짜 노답인데. 천.. 노둘리? 아니 노둘린다. 천양? 천양 지원하고 천양이가 운이 좋아. 천양이가 회피 잘해. 천양 이거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56% 55%? 56% 극혐! 노둘리! 아 극혐! 그냥 경계나 할걸. 야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. 아 이거 경계했으면 딱이었는데. 얘는 회피할 거. 이건 다시야 이러면 안돼. 어 이러면 방어를 해줬는데 저 따위로 저렇게 데미지 받으면 방어 플러스 20포인트는 말이 안 되는 사기 능력이야. 앞으로 저건 쓸 이유가 없는 거야. 저렇게 해서 방어가 저렇게 쉽게 어? 의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자, 이거는 한번 이번에 경계 쪽으로 가보자. 경계 쪽으로 가봐. 경계 쪽으로 가보고 다 경계가 아니야. 얘는 움직이자. 얘는 이쪽 경계 경계 가고 술을 탄던지 가봐. 무서워. 아 여기 제발 여기 진짜 술탄 던지 마라 진짜.
가자. 올 경계 간다. 움직이긴 할 거거든 얘네들도. 그렇지. 둘이야 한번 터져줘야지. 그렇지. 4데미지 3데미지 3데미지 어. 아,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. 얘 잡아야 돼. 애들아 지금 얘 잡아야 돼. 와 미쳤어. 뭐 하는 거니? 뭐예요 지금? 아니 뭐하냐 애들아. 이건 진짜 이러면 다 죽어 너네. 와 말도 안 돼. 야야야 와 죽었어. 와 말도 안 돼. 진짜 여기 죽음이다. 이거 저렇게 경계를 했을 줄이야. 저렇게 경기를 쓸 줄이야. 어. 어 무서워. 어. 어떻게 어디서 불러온 게 된 거야? 이거 그냥 지금 잠깐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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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탈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야 한번 엽기 전략 한번 써본다. 엽기 전략 진심 엽기 전략. 일로와. 진짜 엽기 전략 한번 쓴다. 여기서 탈출해. 이게 턴제 게임의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? 내 턴은 내 턴이야. 한 번에 못 갈 거야. 엽기 전략 한번 써. 10엽기 전략, 10엽기 전략. 좋아. 버리는 게 아니야, 버리는 게 아니고. 버리는 건 아니야, 절대. 버리는 건 아니야. 두 명 탈출하고 다음 턴에 탈출할 수 있나 보자는 거지. 사스가 방송 천재야?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겠지? 얘네들이 이게 몰라. 이게 만약에 쏘면은 진짜 노답이긴 해요. 근데 어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못하면 야 이건 망했다. 아 이건 망해. 이건 망했어. 어, 아 이렇게 되는구나. 한 명 쓰러졌는데. 야 근데 이 작전 할만한데? 이 작전 할만한. 아 경계? 아니야 아니야 이 작전 아니야. 이 작전 노답이야. 아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? 이거 진짜 난이도 어려움인데? 야 씨 시도는 근데 진짜 엽기적이었죠. 난이도 변경이 아니라 이 미션 자체가 난이도 어려움이에요. 바꿀 수 없어요. 지랄났다. 지랄났어. 망했어. 이건 망했어. 자.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한번 보자.
어? 경계라네 제가? 어? 잠깐만 이득인데? 이건 죽거든? 그래서 한 마리가 마지막 경계를 했어요. 이거 잠깐만 이거 이득 잠깐만 여기서 정면만 어? 어? 경계? 지금 두 명 경계 지금? 자 그렇다면 버튼 왜 이래? 어 잠시만 이거는 자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. 이건 경계여도 갈 수 있어. 왜냐면 얘는 경계를 무시하거든. 그것은 칼 총을 능가한다. 모든 게임엔 나루토가 짱이다. 오케이. 총보다 칼이 진리인 이유를 알겠죠. 시대가 변해도. 좋았어. 이렇게 만들고 세이브 따이잖아. 세이브 따인 하지 않아. 조용히 해. 닥쳐. 남자가 승부수를 던질 때 적어도 여러분들 어디서 질 떨어지는 소리 하지마. 사회생활 다 못하는 거야. 남자는 때로 도박을 해야 되는 거야. 알겠어? 자 그래서 6 한번 떠줘. 아 69%? 이걸 가야겠는데? 제발! 냄장님! 그렇지! 좋았어. 어, 아주 좋아. 지금 아주 훈훈해. 지금 아주 훈훈해. 아주 훈훈하고. 자, 이렇게 된다면 얘만 죽이면 딱이야. 그쵸? 가자. 좋았죠! 됐어. 끝났어, 게임. 이제 탈출만 하면 돼, 이제. 바로 또 지어놓을 거야. 바로 지어놓을 거기 때문에 바로 탈출할 준비해야 돼. 바로 탈출할 준비. 이제 바로 이제 지어놓을 거야. 또 지어놓을 거야. 탈출. 좋았어. 어. 좋았어. 와 깼다. 와 클리어했다. 자, 처량이 탈출하고요. 오케이. 자, 그다음 냄장이 바로 탈출 못할 것 같은데. 기다려. 다음 턴에 탈출해. 어차피 지금 지원 중 이거 안 뜨기 때문에 경계 세울 필요가 없어. 정확한 판단이 아닌 이상은 훈수는 자제 바랍니다. 아시겠죠?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저를 헐뜯고 싶으시면 속으로만 헐뜯어주세요. 가끔 채팅창 보다보면 있어요.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표출하고 싶은 거. 조마문이 막 너무 싫은 거야. 아이고! 쪼쪼쪼쪼쪼 살아 있네. 살아 있어. 우기 곰탕 치커 5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 한 개는 그건가 보다. 포탑 남았나봐. 21명이나 죽였어. 와 하나 둘 셋 몇 개요 이게. 엄청나죠. 아 이번 믹션이 정말 세긴 했어요. 어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힌 병사 소위 혐 천양. 가장 많이 사격한 병사 병장 극혐 노들리. 가장 많이 공격당한 병사 혐천양. 야 소희가 가장 많이 공격당했어. 진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다. 어. 전쟁 나면 우리나라 저런 분들 많아야 돼요. 정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그 뭐라 그러냐 그 아군이 때로는 정말 무능한 상관이 적보다 무섭다고. 가장 멀리 이동한 병사.